자, 버튼 두 개를 연결할 건데, 어떻게 연결할 거냐면요. 3번, 4번 핀에 있는 거를, LED 두 개를 뺄 겁니다. 3번, 4번 핀에 있는 LED 두 개를 철거하시고, 5번, 6번에는 LED가 현재 있는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얘는 빼면 안 되구나. 그리고 조금 전에 3번, 4번 핀 자리에다가 버튼 두 개를 연결할 거예요. 그리고 버튼하고 LED 두개 가지고 오토메이션을 한번 엮어보죠. 딱 다리빨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벌레처럼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자, 요렇게 이미 연결이 되어 있는 거니까 요 핀을 디지털 3에 연결하시고 요 핀을 그라운드 핀에다 연결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요 핀을 디지털 3에, 요 핀을 그라운드 핀에. 서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시고 하나는 디지털 3에, 하나는 디지털 4에 연결할 겁니다. 됐죠? 디지털 3번, 4번. 그럼 이거 이제 100% GPIO 제어가 들어가는 거죠? 자, 지금 상태를 보여드리면 버튼 1번, 버튼 2번, LED 1번, LED 2번이 있는 상태고 버튼 1번이 3번, 얘가 4번, 얘가 5번, 6번인 상태입니다. 됐죠? 그리고 내부 GPIO 번호로 하자면 5, 4, 14, 12였죠? 자, 요 관계를 일단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 버튼이 눌려졌냐 안 눌려졌냐를 ESP 홈한테 감지를 시켜주는 작업을 할 거고, 그 다음은 이 버튼 누르는 행위를 가지고 LED를 켜고 끄는 것까지 확장을 할 건데요. 이 버튼을 누르는 행위하고 LED를 켜고 끄는 행위는 서로 지금 다른 거거든요. GPIO로 묶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개념이 오토메이션이 되는 겁니다. 버튼은 뭐 어떤 컴포넌트를 쓰시냐? 바이너리 센서라고 된게 있습니다. 바이너리 센서. 바이너리 센서에 GPIO를 선택을 해주시고 요 모양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딱 봤을 때 지금 5번, 4번이 철거가 됐죠? 철거하고 요거를 LED 1, 2로 바꾸겠습니다. LED 1, LED 2.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바이너리 센서 집어넣고 첫 번째는 5번에 연결이 돼 있죠? 5번. 디바이스 클래스는 뭐지? 별로 필요 없는 것 같네요. 필요 없는 거 이런 거는 지우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버튼의 이름을 말하는 거죠. 이 버튼의 이름은 버튼 1입니다. 버튼 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세트가 더 있으면 되죠. 요래. 그리고 얘가 버튼이고 5번, 4번에 있습니다. 5번, 4번, 14, 12 됐다 그죠? 이렇게 구성한 다음에 일단 코드를 보내주는 겁니다. 둘러보기 가보는 겁니다. 그럼 버튼 두 개와 LED 두 개가 나와 있다 그죠? 여기서 이제 버튼 한번 눌러보는 겁니다. 자, 요 3번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요. 지금 버튼이 연결되어 있는 저 방식을 알려줘야 되는데요. 핀하고 요만큼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요만큼. 순서대로 한번 해보죠. 핀 자리를 요걸로 딱 바꿔주는 겁니다. 그럼 요첫 번째 핀은 5번이고, 인풋으로 풀업으로 이렇게 해둡니다. 그럼 이거 3번, 4번 핀은 내부 저항이 걸려 있어가지고요. 저항 연결 안 하고도 쓸수 있거든요. 그럴 때 쓰는 게요 풀업이라는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얘도 똑같이 핀 대신에 이걸로 바꿔주고, 요핀 자리를 4로 바꿔주는 겁니다. 됐죠? 다시 업로드. 이거는 굉장히 빨리 올라갈 겁니다. 됐죠? 그럼 지금 잘 보시면 이게 문제죠? 잘 보세요. 지금 켜짐이라고 나와 있죠? 버튼 1, 2가.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눌러볼게요. 누르면 꺼짐이라고 나오고, 띄면 켜짐이라고 나오죠? 버튼 2번도 누르면 꺼짐, 떼면 켜짐. 근데 우리가 버튼이라는 건잘 생각해 보면 눌렀을 때 뭔가 켜지는 게 조금 더 사람이 받아들이기가 좋잖아요. 안 눌렀는데 켜졌다.
누르면 꺼진다. 끼면 켜진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요. 지금 버튼이 풀업 방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인버트 트루라고 된거 보이죠? 요거를 가지고 와서 요렇게 하나씩 자기 필요한 거 가지고 와서 추가하면 되는 겁니다. 왜안 되지? 자, 얘는 왜안 되냐 하고 잘 보시면 이거는 인버트라는 속성은 P나 넘버하고 같은 수준으로 들여쓰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요 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넘버하고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들여쓰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들여쓰기가 한번더 됐었죠. 들여쓰기가 이렇게 잘못되면 바로 이렇게 빨간불 들어온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럼 이 코드가 이제 들어간다면 버튼을 눌렀을 때 켜짐, 뗐을 때 꺼짐이라는 메시지가 ESP 홈 쪽에 나오게 되겠죠.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이거 버튼 누르면 버튼 1 켜짐 보이죠? 꺼짐, 켜짐, 꺼짐, 켜짐, 꺼짐.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구성 요소를 눌러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나요? 자동화 및 장면 보이죠? 요거 누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동화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기서 자동화 추가하기를 눌러주세요. 요 블루프린트 이거 말고 빈 자동화로 시작하기 누르시고. 자, 여기다가 이름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쓰시면 돼요. 자동화 이름이에요. 버튼 1번 자동화라고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트리거라는 용어가 나오죠? 언제 할 거냐, 그 말입니다. 자동화를 언제 걸 거냐? 트리거 유형에는 특별하지 않으면 지금은 무조건 기기로 갑니다. 기기에 방금 추가되어 있던 이 녹한다라는 이름을 가진 ESP8266 보드 있죠? 선택하시면 얘가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 중에 버튼 1이 켜졌을 때, 버튼 1이 켜졌을 때, 눌렀다 이 말이죠. 그때, 트리거라는 거는 그때 하겠다 이 말입니다. 버튼 1을 눌렀을 때, 조건은 없죠. 조건 무조건 이거 동작이 기기 똑같이 골라주고 스위치 1에 뭐야 이거 LED 얘네들은 뭐죠? LED 1,2라고 제가 저장을 해놨는데 LED 1 끄기, 켜기, 토글하기 세 개가 있다 그죠? 끄는 것은 끄는 거고 켜는 것은 켜는 거고 토글하기라는 것은 켜져 있으면 끄는 거고 꺼져 있으면 켜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는 눌렀을 때 LED 1을 켜겠다 하는 걸 만들어서 저장하기 눌러줍니다. 요렇게 하면 오토메이션 하나가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럼 이거는 버튼 1을 누르면 LED가 켜진다까지 진행이 된 거잖아요. 한번 해보죠. 이거를 누르면 LED가 켜진다. 근데 뗐을 때는 아무 자동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눌렀을 때 LED가 켜진다까지만 돼 있으니까 버튼 1 자동화 2를 만들어가지고 뗐을 때 LED가 꺼진다까지 만들어주면 켰다 껐다 되겠죠? 버튼 1 자동화 2 기기는 녹한다. 버튼 1이 꺼졌을 때 버튼을 뗐을 때 버튼 뗐을 때어 요거에 LED 1을 끄기 끈다. 딱 추가합니다. 됐죠? 느낌 오죠? 자동화 두개 이렇게 두고 그러면 자 누르면 켜지고 떼면 꺼지고 누르면 켜지고 떼면 켜지고 그죠? 두 번째 버튼 이거는 트리거로 작동을 시키도록 하죠. 아그 토글로 하도록 하죠. 버튼 2번 자동화를 지금 만드는데요. 트리거는 녹한다라는 디바이스에 버튼 2가 켜졌을 때 눌러졌을 때 조건은 아무 조건 없고, 동작은 녹한다라는 디바이스에 달려있는 LED2를 토글하겠다. 됐죠? 자동화 3개가 그럼 이렇게 쫙 만들어졌죠? 그럼 그 자동화대로 이제 얘가 돌아가는 겁니다. 이 누르면 켜지고, 꺼지고. 한번 누르면 켜짐 상태, 한번 더 누르면 꺼짐 상태. 얘는 그게 아니죠? 누르는 동안에 켜지고, 떼면 꺼지고. 차이가 있죠?